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뭐 기소 독점주의를 안 깨려고 뭐 이런 아니 그건 아니고 특별법에서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이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부 여당 정부와 여당이 조사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운비리 관련된 조사를 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무슨 뭐 바다 포럼인가? 무슨 해양 포럼인가 뭐 그게 뭐 바다와 경제 포럼인가 뭐 네. 그런 거 있는데 여기가 주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뭐 선박 그 회사 선주들에게 각종 뭐 이렇게 해마다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거 했으니까 다 조사 대상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기관이 다 조사 대상이고. 그건 해경과 해수부,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조사 과연 제대로 한 거냐?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도 다 조사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등등 쭉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해군도 조사 대상이 될 거고 통영함 투입하기로 해군 참모총장이 지시했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거부한 거냐? 그럼 해군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사실은. 모든 정부 기관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뭐 이건 여야가 다 포함되어 있긴 하더라도 주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선주협회라거나 이런 데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쭉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을 조사하는 거를 얘네들이 통과시킬 수 있나 그래서 못 시켜주는 거다 이거를 여러 가지 변명을 대는 핑계를 대는 것 중에서 기소 독점주의니 수사체계니 뭐 등등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핵심은 자기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법 지금 뭐 야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의총 중이긴 한데 그 합의안 이번에 이제 야합한 그 예, 안에 예. 핵심적인 문제점 예.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과 절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가족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난 이건 치명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 박영선 대표는 이 대목에 관련해서 가족들과 사전에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협상이 당연히 안 된다라고 가족들에게도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협상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논리가 종종 빠져드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해되는 그런 그런 어떤 함정 같은 논리죠 그게 노동조합 그 교섭할 때 흔히 나타나는 그 많이 봐왔던 그 오류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냐면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면 조합원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도저히 그 요구를 사측이 받아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허약한 지도부 또는 이제 해도 잘 안 된다 싶으면 이 지도부가 조합원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다고. 그럴 때 이제 직권주의 나타나죠.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내용상으로는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사권, 기소권 없는 거를 어떻게 이제 편법을 썼냐면 특검보가 협조하는 걸로. 특검보의 권한은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이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하는 셈이지 나름대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특검보가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특검보를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면 뭐 법무차관이라거나 대한변협회장이나 뭐 그런 추천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고 그 두 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이 돼 있고 그렇죠. 따라서 가족들의 요구는 반영될 길이 오케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근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한 걸음 나갔다고 하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검하고 연결시켜서 그게 이제 편법이고 효과가 없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간 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그 한 걸음 나간 게 유효하냐 의미가 있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거기다가 절반이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했단 말이죠. 근데 성과가 있냐 없냐?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왜 성과가 없느냐? 정부는 방어를 하고 새누리당은 그 방어를 강력하게 도와주고, 따라서 여야 행정부로 놓고 보면 이건 2대1 싸움이다. 당연히 야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여기에 가족들을 일부 집어넣어 준 거죠. 5543의 구조로 해서 3이라고 하는 구조로 가족들을 일부 집어넣어 줬지만, 그렇게 집어넣어 줘 봤자 이거는 국정조사의 틀을 전혀 벗어날 수 없는, 따라서 국정조사의 재판이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누리당에게 완벽하게 끌려간 그런 잘못된 내용의 협상을 한 거고, 그냥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이제 특검보가 협조한다라고 하는 이제 우회적 또는 이걸 통해서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과 달리,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느냐? 없다. 이거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 경계 뭐 조금 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새누리당의 당의 보고서도 그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니, 이혁시위원회를 딱 출범시키고 첫 작품인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잘 그 잘못된 협상을 해놓고 엄청난 비난과 욕을 들어먹는 상황에서 어제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죠. 가족들하고 만났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박영선 대표가 이렇게 뭐 궁색한 해명을 하거나 빙빙 뭐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력 굉장히 어렵다. 새누리당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만큼 한 것도 최대한 한 거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갔으니까 이걸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나가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가장 비난이 거셀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러 왔다. 이런 점에서는 그건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고, 역대 야당도 이렇게까지 사실 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이제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이 있다. 우리가 전체 국민들이 양심 진영이 이 박영선 대표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우리 이야기를 들을 거다라고 하는, 난 그런 실마리 희망 같은 거는 그래서 한 줄기 있는 거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월호 정부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심지어 뭐 보수 진영에서조차 그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한 뭐 질타가 쏟아지는 과정에서도 730 재보 선거를 졌다?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와, 우리가 정말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렇게 유리한 정국이 조성돼도 우리가 팡팡이 깨지구나. 우리가 정말 힘이 없구나. 와, 근데 그거를 새누리당은 무지 세고 쟤네들은 무지 잘하는구나, 쟤네가 옳구나 처럼 이게 콩깍지가 씌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지만, 네네. 그러니까 종종 이런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를 많이 범한다고요.